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곡은 영화 Begin Again에 수록되어져서 유명한 곡이죠. Higher Place라는 곡입니다. 애덤 루바인의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와 세련된 사운드가 돋보여지는 곡인데요. 미디엄 셔플 바운스 곡이기 때문에 약간 리듬의 형태가 좀 어그러지고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코드 진행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하시면 본인걸로 금방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입니다. A7 sus4. 요 D7 코드 폼에서 7프렛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변형된 형태의 코드 진행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A7. 다음 코드입니다. A7 sus4. 다음 코드입니다. D major 7. 다음 코드입니다. G major 7. 다음 코드입니다. G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F#-7. 다음 코드입니다. B-7. 다음 코드입니다. E-7. 코드 잘 보셨지요? 지금부터는 노래의 순서에 맞게 진행을 보여드릴 건데요. 두 가지 포인트를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리듬이 이렇게 스트레이트 리듬이 아니라 약간 뒤로 레이백 되는 미디엄 셔플 곡이라는 겁니다. 노래를 연주하다 보면 약간씩 어그러진다는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엄 셔플 뒤로 밀리는 이 바운스를 잘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싱코페이션. 곧 앞에 박자로 코드를 당겨서 진행하는 싱코페이션의 줄을 이룬다는 겁니다. 두 가지 포인트 주의하시면서 이 노래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노래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노래의 순서, 곧 송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인트로부터 진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트로 12마디 진행인데요. 먼저 4마디는 A7 sus4에서 A7으로 오음표를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진행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3, 4, 2, 3, 4, 2, 3, 4, 2, 3, 4. 자, 그 다음 리듬이 나오죠. A7 sus4를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예, 뒤로 이렇게 밀리는 바운스 빌이에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진행은 A파트가 8마디씩 두 번 나와서 16마디 진행인데요. 방금 전에 진행했던 싱코페이션 리듬이죠. 1, 2, 3, 4. 이런 진행으로 두 번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A파트 두 번, 총 16마디를 끊지 않고 천천히 진행을 보여드려 볼게요. 3, 4.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B파트 진행을 보여드릴 건데요. B파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싱코페이션 리듬이 나오게 됩니다. 두 마디가 하나의 패턴과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리듬 보시면요. 4분음표 두 개죠. 1, 2, 그리고 3, and 4, and 1, 3, and 4. 자, 밑에 악보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친 포인트에 코드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드는 G major 7, F#-7, B-7 진행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마디에 1, 3, 4, 이런 진행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B파트입니다. 3, 4.
다음에 연결을 시키면은 인터루드 네 마디가 또 나오죠. 원. 다음 진행으로 연결해서 인터루드가 총 12마디 진행이 나오게 됩니다. 싱코페이션 또 연달아 나오니까 주의하시면서 보시길 바랄게요. 12마디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3, 4. 네, 이때 에던 루바인의 스케치 나옵니다. 자, 하나 갑니다. 브레이크 2. 그 다음에 다시 B 파트로 가서 연결하고 한 번 더 해요. 여기는 B 메이저 7 여기까지 에드 룰바인의 A Higher Place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코드 진행 조금만 연습하시면 금방 본인 거를 만드실 수 있는 곡이에요. 리듬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싱코페이션 유의하시면서 아주 멋들어지게 연습해보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와 커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한 날을 가득하시고요. 강의 신청곡은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쌤 기타의 봉쌤이었습니다.